결리포 패들보드 도다리 낚시 체험 대회 관련한 영상입니다. 장소는 결리포 낭새섬 앞에서 하고 날짜는 3월 12일입니다. 결리포 낭새섬 앞은 도다리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번 낚시 체험 대회는 바다 캠프와 맘마미아 펜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1박 프로그램으로 6만원을 받습니다. 참가 인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이며 4인 1조로 별도로 움직이는 도다리 낚시 체험입니다. 신청 문의는 바다 캠프에 하시면 됩니다. 4인 1조 가능한 지인끼리 오면은 더 좋은데, 개별적으로 오셔도 4인 1조로 해서 방 하나, 잠을 잘 때는 개별적인 친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낚시대회 당일 점심은 김밥, 과일, 물, 본인 간식을 지참을 하면 좋고요. 갯지렁이가 제공이 되고, 참가자는 도다리 낚시 장비를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뱃섭 투어에서 영상 촬영을 해서 영상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시상도 있는데 1등과 2등 시상이 있고 사이즈 기준 1등 4월에 맘마미아 4인 기준 1박 숙박권, 2등은 4인 이하 가족 패들보드 체험권이 있습니다. 일정은 3월 12일 오전 10시 맘마미아 펜션까지 오셔서 30분 정도 설명을 들은 후 낚시 장소로 이동, 11시부터 4시까지 낚시를 하고 다시 맘마미아로 이동을 해서 5시에서 7시 조별로 도다리회 또는 뭐 도다리 쑥국이라든지 기타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간단하게 시상식을 하고 마칩니다. 그 외에 다음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천리포 낭새섬 앞 도다리 낚시하는 포인트입니다. 좋은 추억이 될수 있습니다. 맘마미아 펜션 야경인데 지금은 뭐 물은 없고 숙소 실내입니다. 실내 친구들은 1인 개별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까지 홍보 영상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본 자료를 위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후에 맘마미아 펜션과 바다캠프 블로그에 링크를 걸겠습니다.